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유자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지 76평형 근린주택 꼬마빌딩 경매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타경 108-200번입니다. 감정가는 73억 4,138만원이며 토지면적 76평형에 건물면적은 227평형입니다. 1차 채집가는 73억 4,138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7억 3,414만원에 1차 입찰은 2022년 9월 1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꼬마빌딩 근린주택 경매물건은 2호선 선릉역 310m로 도성 초등학교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섯 물건 현황입니다. 강남 꼬마빌딩 경매로 진행 중인 강남구 대치동 근린주택은 토지면적 76.4평형에 건물면적은 226.6평형입니다. 감정가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73억 4,138만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9월 1일에 1차 입찰이 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7억 3,414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제3종 일반 주거지구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953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를 50%에 용적률은 3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현황상 1991년 6월에 사용승인된 철근 콘크리트 및 연화조 구조 5층 근린시설 및 주택입니다. 공무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내역은 건축물 대장을 발급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는 1992년 5월 12일에 설정된 구 조흥은행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억 원입니다. 공유자의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로 진행 중인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외과물 검행서에서는 신건으로 현재 미공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 변동 내역을 추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상 다수의 점유자가 예상되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강남구 대치동의 꼬마빌딩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강남구 대치동의 단독 다가구주택 등의 매매 내역이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체크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강남구 대치동 인근 빌딩 매물호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현황 그리고 강남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영을 위한 예상 임대료까지 면밀하게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6개월 동안 서울 강남구 근린주택 낙찰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 및 구분을 좀 더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경매 시장 분위기를 체크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 강남구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 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현황 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반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지 76평형
근린주택, 꼬마빌딩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